여러분 안녕하세요. 맹불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앞에 보이는 건 닭의 뼈입니다. 약간의 살이 붙어있는데 이걸 제가 키우는 생물들에게 먹이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붉은 머리 왕진애. 젖줄에게 육고기를 줄 때 지방 부위가 없는 살코기 부분 위주로 주셔야 합니다. 지방은 어차피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녀석 배가 고팠는지 가까이 살코기를 대주니까 바로 물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등강류입니다. 이 분해 생물이라고 하는 등강류가 곤충이나 젖줄의 사체가 아닌 육고기도 분해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등강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등강류들에게도 고기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좀 많이 붙어있는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혹시나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날까봐 그 점이 약간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다음날 엄청나게 많은 수의 등강류가 모여서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육고기들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양 쥐며느리 포르세리오, 레비스, 데얼리카우뿐 아니라 프론티 로스트레와 같은 등강류들도 열일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야금야금 먹는 걸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다음은 아르마딜리디움 그라눌라투미입니다. 커다란 공벌레 중 하나죠. 이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넣어뒀던 고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시간인데요. 우선 양 쥐며느리 포르세리오 레비스가 있는 사육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이 거의 없이 깔끔하게 먹었는데요. 약간의 핏기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근육 부분이나 살덩이 부분은 대부분 먹어 치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먹을 부위가 없는 건지 큰 녀석 한두 녀석 말고는 거의 대부분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고기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역시 양 쥐며느리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여기는 프론티 로스트레 사육장입니다. 많은 양을 해치웠지만 아직도 더욱 많은 양의 고기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한 마리가 또 맛을 보고 가네요. 내일도 고기가 그대로라면 고기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공벌레인 그라눌라툼이 살고 있는 사육장입니다. 애초에 이곳에는 살코기가 적은 부분을 줘서 그런지 대부분의 고기를 먹어 치웠고요. 고기를 뒤집어 보니 작은 공벌레들만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큰 녀석들은 이미 살코기 부분을 먹고 빠진 것 같고 작은 녀석들만 나머지 잔해물을 해치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의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사육장을 확인해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양 쥐며느리 사육장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뼈 주변에 막 같은 것까지 완전히 다 해치운 모습을 보였고요. 아주 오래된 뼈처럼 변했습니다. 남아있던 핏기도 전부 없어졌고요. 역시 양 쥐며느리는 정말 대단한 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론티 사육장에서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남아있던 살덩이들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만 남게 되었죠. 그럼에도 작은 녀석들이 달라붙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역시 프론티 로스트레도 정말 대단한 분해 생물, 청소 생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라놀라톰의 사육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여기는 고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이쪽도 마찬가지로 핏기 하나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연골 같은 부분까지 완전 갉아먹어서 구멍이 뻥 뚫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대단한 분해 생물들이에요. 자, 이렇게 분해 생물들이 이것을 분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시도해보는 건 좋지만 개체수가 많지 않다면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개체수가 없다면 고기가 먼저 부패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면서 안녕!